네, 이정민 훈장입니다. 오늘 10월 25일 네 번째 주차 수업을 하는데, 지난 시간에 못했던 게좀 있어서 말씀을 드리면서 진행을 할 거예요. 자, 지금 우리가 교재 55쪽을 보시면 소재 관한 이야기가 있잖아요. 소재. 자, 여러분들은 유튜브를 운영하실 때 어떠한 소재를 가지고 할 거냐? 저는 강의하는 사람이니까 강좌를 가지고 소재를 삼았고요. 코로나로 인해서 강의가 없었을 때는 일상생활을 했어요. 일상생활. 그거를 했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소재를 갖고 하실지 반드시 그런 기획을 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거를 해서 영상을 올린다고 해서 뭐 구독자가 막 뻥뻥뻥 늘어난 것도 아니고, 어마어마하게 촬영 몇날 며칠 하고 편집해 갖고 올렸는데 조회수가 20, 30밖에 안 나오는 경우도 많아요. 그렇게 세월이 몇달 지나면 눈물부터 납니다. 내가 뭐 하려고 이짓 하는 건지 나는 자괴감마저 들 때도 있어요. 그래서 중간에 다 그만둬요. 다 그만둬. 초등학생들이 되고 싶은 직업이 뭐냐 했더니 유튜브가 거의 많아. 그치? 재밌지? 근데 재밌는 걸 보기만 하지 자기가 만들지를 안 해봤잖아요. 어마어마하게 힘들어요. 만든다는 게. 그때 처음에 나오는 게 이제 소재인데, 우리 책에 보면은 이런 말이 써 있어요. 55쪽에 평범한 소재를 특별하게 연출하는 것이 그게 바로 뭐다? 핵심이다라고 써 있죠. 그렇죠? 자, 우리나라에 유명한 유튜버들 많이 있죠? 보겸TV 400만이 넘어요. 그 다음에 노래하는 사람이 있고, 뷰티 화장하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백종원 씨처럼 전문적으로 음식 하시는 분도 있고, 막내 할머니, 방방 할머니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일상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일상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우리 어머님도 일상이 있고, 그렇죠? 근데 어머님 보고 우리 촬영합시다 그러면 아이 싫어 라고 하시는데, 그 할머니는 촬영을 하신단 말이야. 손녀가 옆에서 살갑게, 할머니 나 배고파 국수해줘요 그러면 싹을 내니 별걸 다 먹고 싶다 그래? 이러면서도 다 만들어 주시거든. 그러니까 그런 모습이 좋은 거야. 그런데 여러분도 똑같이 그렇게 해보세요. 좋아하나 안 좋아하나? 안 좋아한다니까? 왜? 그분이 스타트를 끊었어. 그분이 원조가 된 거야. 우리는 두 번째가 되는 거잖아요. 두 번째는 인기가 없어요. 보겸TV. 보겸TV 영상을 보시면은요, 그분은 원래 게임 하시는 분이에요. 게임 하시는 분. 일상적인 생활을 하시는 게 아니라 게임으로 유명하신 분이에요. 그분 자서전을 제가 봤어요. 예. 군산대학교 1학년 다니다가 1학년 때 동네 PC방에서 게임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 게임을 하면서 마이크도 없이 아프리카 TV라는 것에 전송을 하기 시작했어요. 생방송으로 자기 게임하는 모습을. 근데 게임을 잘하는 게 아니야. 학원 날 쳐. 근데 사람들이 안쓰럽잖아. 그 봐주기 시작한 거야. 그리고 이제 뭐 자기가 또 열심히 하니까 잘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세월이 어마어마하게 지나서 몇 년이. 그래서 우뚝 쓴 거야. 근데 게임 뭐몇달 해보고 나서 아 인기도 없네 뭐 에이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분은 돈을 한 달에 몇 억씩 벌어요. 유튜브를 통해서 광고 수익이나 이런 게. 근데 자기 주머니에 들어오는 건 거의 없다 그러더라고. 다100%. 어떤 사람은 똑같이 한 달에 몇 억씩 버는데 외제 승용차를 샀다고 자랑을 하고 욕먹어요. 그러면 이분은 트럭에다가 애들 유아용품 같은 걸 싣고 보육원을 갑니다. 그래서 자기도 일부 내고 팬들이 또 도와주는 금액을 가지고 또 그런 애들 아기용품들을 사가지고 애들 기저귀 많이 필요하잖아요. 분유 같은 거 한밤중에 가 한밤중에. 사진을 뭐 보통 낮에 가면 사진 찍고 막 하잖아. 그런 거 없어요. 밤에 가니까 애들 잔다 그러잖아. 들어오지 말라고 애들 자는데. 그러면 여기다 두고 갈게요 하고 거기다 다 싸놔. 그러면 두고 가면 아침날 직원들이 옮겨 가겠지. 그런 사람이야. 그 사람이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이 사람은 일상을 촬영하는 거야.
그리고 어린이날 앞두고 어린이날 때 애들 지나가는 공원에서 애들 보고 야, 너 어린이날인데 선물 받았냐? 못 받았대. 일로 와봐. 내가 사놓은 거 있는데 마음에 드는 거 하나씩 가져가. 인라인 스케이트고 스포츠 뭐 이런 옷들이고 뭐 이런 것들 유명 브랜드 같은 거 그런 거 하나씩 다. 그리고 핸드폰 갤럭시 S10 뭐 이런 거 있잖아요. 100만 원짜리 이런 거 그거를 현금으로 사. 5천만 원어치. 컴퓨터 이걸 사가지고 취약계층한테 보내주는 거야. 그중에 나도 거기 한번 혜택을 받았으면 하는. 근데 저는 취약계층은 아니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거기 있는 팬들은 열광을 하는 거야. 김보겸 그러면 보황이라고 하잖아. 보황. 보겸 교황. 베푸는 거에 선두자. 선두자. 그러니까 보황이라는 닉네임을 갖고 있어요. 보황. 그런 사람 특별하게 연출하는 건 거의 없었는데 연출이 됐어.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그런 거를 해요. 많은 사람들이 먹방. 먹방을 보면 옛날에는 막 지저분하게 먹었어. 이것저것 막 먹고. 근데 깔끔하게 먹는 사람이 있었죠. 깔끔하게 먹는 사람. 누구야? 우리 먹방하면 대명사 누구예요? 큰일 났네. 유튜브 안 보세요, 여러분들? 유튜브도 안 보시고 유튜브 활동 하시겠다 그러면 안 되지. 유튜브를 보셔야 돼. 자, 여기다 먹방에 한번 검색해 볼까요? 먹방? 예. 여기 보세요. 덕자 언니도 있네. 송이버섯 라면? 매운 거? 이거, 여자가 이렇게 많이 먹어. 아니, 남자도 이렇게 못 먹어. 요즘은 그냥 반 요즘 안 하더라고, 먹는 거. 뭐 좀 안 좋은 일이 있어가지고. 여기 봐봐. 무한 리필 떡볶이. 흔한 남매래, 흔한 남매. 예. 근데 제가 알고 있는 먹방 중에서는요. 매운 거 잘 먹는 여성분이 있었어요. 매운 거. 매운 거. 그래갖고 얼마나 맵냐? 그 사람이 도전한 거, 그 사람이 먹었던 그 매운맛을 도전해서 성공한 사람이 우리나라에 없어요. 그 사람만 먹어. 그렇게 맵게 먹어. 제가 두 사람 숙제를 냈어요. 한 사람은 남자분이에요. 먹방의 대가. 벤 뭐라고 들어가죠? 이름이? 벤. 벤츠! 아, 큰일 났네. 벤츠 몰라요? 벤츠? 처음 들어봐? 벤츠를 처음 들어봐? 그렇지. 먹방에 관심이 없으면 모를 수는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먹고 깔끔하게 먹는 거로 유명하신 분이에요. 이분은요. 그 다음에 또 먹방 누가 있을까? 매운 거 잘 먹는. 여기다. 매운 거, 무슨 그 냉면이 있는데? 뭐 불맛 무슨 매운 냉면이 있는데 송주 불냉면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보셨어? 매운 음식 드시는 거에 관심이 없나 보다. 먹방에 대해서. 도로시라고 있어요. 도로시 이제 영어로도 하네 이 양반이. 구독자가 400만이 넘었네. 세상에. 이 사람은 다 매워. 처음부터 끝까지가. 전 못 먹어요. 매운 거는. 무교동 낙지볶음 이것도 못 먹는데 매워서. 신라면도 매워요. 전. 그런데 이 사람이 왜 유명한지는 아셔야 돼. 예. 이 사람 트레이드마크가요. 빨간 입술이야. 립스틱을 보통 5번 바른대요. 촬영 전에. 그래서 그 립스틱이 뭐냐? 이것도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그럼 여러분은 어떤 분야에 관심 있는 거예요? 유튜브에서? 여러분 유튜브를 하실 거잖아. 공부하신다고 오신 거잖아. 그럼 어떤 분야로 진출할 거냐고. 그러면 롤모델이 있을 거 아니야, 유튜브에. 자, 가장 좋은 거는 일상적인 거래요. 일상적인 거. 일상을 촬영해야 돼. 저는 강의하는 게 일상이니까 이거를 찍는 거고. 여러분들은 여러분 일상에 있잖아. 내 직업.
그 직업 근무하다 말고 영상을 촬영할 수는 없잖아. 그렇죠. 그러나 그것이 직장에서 허락이 된다면 하는 거고. 그렇죠? 어. 그리고 직장에서 직원들의 얼굴이 담겨지면 곤란하니까 그분들한테 허락을 또 받아야 되고 그런 것들. 초상권이라든지 이런 걸. 예. 그다음에 일상에는 서로 재미난 일들이 나와요. 공감. 이불 개는 거, 빨래 개는 거를 촬영해서 영상을 올려요. 생방송으로. 빨래 개는 게 뭐 대단한 거라고. 그렇잖아. 여기 보세요. 56쪽에 빨래 개고 있잖아. 지금 엄마랑 조용히 차곡차곡 수건 개기 이런 거 있잖아. 이게 뭐 얼마나 대단한 거라고. 아무런 얘기도 안 하고 빨 수건만 개잖아. 근데 조회수가 28만? 어마어마한 거죠. 어떤 사람은요, 같이 공부합시다 하고 자기 독서실에서 공부하는 모습을 찍어주는 거야. 근데 카메라도 안 쳐다보고 혼자 공부하더라고. 뭘 공부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책상에다 카메라 놓고 스마트폰 놓고 계속 촬영해요. 그걸 생방송으로 보여줘. 실시간으로. 그럼 그거 틀어놓고 공부하더라고 사람들이. 왜? 같이 공부한다는 마음이야. 먹방이 왜 유명한지 아세요? 왜 인기를 받았는지 알아요? 요즘 혼밥, 혼자 먹는 사람 많잖아요. 저도 강의를 하다 보니까 나가서 점심을 사 먹고 저녁을 사 먹고 이렇게 해야 될 때 혼자 먹잖아요. 어디는 혼자 왔다 그러면 안 받아준 식당도 많았어요. 그럼 편의점 가서 혼자 그냥 사발면 먹고 끝나는 경우가 많거든. 그럼 내가 이 나이에 사발면 먹으면서 강의를 해야 되나? 이런 성질도 나는데 그거 다 따지면 언제 먹고 언제 강의를 해. 그냥 빨리 허기를 채우고 메꾸고 빨리 강의하러 가야 되니까. 근데 먹방을 보면서 혼자 먹는 거야. 그러면 혼자 먹는 게 아니라 같이 먹고 있다는 느낌이 들거든. 그렇게. 예. 그게 바로 일상이야, 일상. 그리고 지속적으로 하잖아, 내 일상은. 설거지하는 모습을 영상으로 보내요, 실시간으로. 그럼 그걸 틀어놓고 같이 설거지하는 거야, 설거지하는 사람들이, 집에서 주부님들이. 설거지하는 게 사실 즐거운 건 아닌데, 그래도 나쁜 건 아니지만, 혼자, 가족들은 다 외출하고 출근하고 학교 갔는데 나 혼자 설거지를 한다니까 좀 쓸쓸해. 가을이니까. 그러면 설거지하는 영상 틀어놓고 설거지를 하는 거야. 그런 거. 자, 57페이지 이렇게 써 있어요. 내가 잘하고 있는 건지, 계속해서 할 수 있는 건지, 좋아하는 건지. 그렇죠? 좋아하는 건지. 좋아하지 않는 걸 굳이 하려면 힘들어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요, 스케이트, 피겨스케이트 하는 사람이에요. 이제 선수 생활하다 은퇴를 해갖고 코치 생활을 하나 봐. 그 아이들도 나오거든, 거기에. 어제 제가 이제 저녁에 본 영상인데, 아이들 부모한테 아이들 허락 받았겠지? 얼굴 비치는 거? 걔 중에 어떤 아이들은 카메라를 놓고 촬영하니까 그 카메라 앞에 이렇게 얼굴 빼곳이 디밀더라고. 그러니까 댓글이 뭐 이렇게 자막이 뭐냐면, 우리 아이 예쁘죠? 이렇게 그 선생님이. 예, 호기심도 많고요. 피겨스케이트 잘 타요 하고 이렇게 칭찬의 글이 올라오는 거. 그 자막이 올라갔더라고. 그리고 아이들이 못하고 있는데 막 점프 같은 거 트리플 엑셀 뭐 이런 거 한다는 말이야. 그렇죠? 그런 거를 성공하는 모습이 보이니까 부모 입장에서도 좋지. 야, 우리 아이들 지금 유튜브에도 나와. 엄마들이 자랑한단 말이야. 그리고 다양한 기획과 연출이 가능해야 돼. 고양이 키우는 집이라서 고양이 계속 돌아다니는 것만 찍으면 재미가 없으니까 고양이 관련된 병원도 가야 되고 동물병원도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고양이와 강아지에 관한 이런 어떤 뭐 박람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행사장도 다녀와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미용하시는 분이니까 미용 재료들이 있잖아. 파마. 그럼 이 파마 약품은 뭐 어디가 불편하고 어디가 좋고 뭐 이런 것들 있잖아. 장단점들 있잖아요. 그런 것도 설명해 주시면 되고. 많아 그런 거예요. 유튜브에. 아주 빠글빠글해. 너무 많아. 너무 많아.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 보시면은요, 59페이지에 뭐 일상 도전하기라고 했는데, 일상 도전하기. 예. 언니 옷 동생에 입혀보기, 엄마 옷 입어보기 뭐 이런 거. 엄마가 자녀들보다는 약간 통통하실 거 아닙니까? 날씬한 엄마도 있겠지만, 우리 어릴 적에 엄마 삐닥고도 신어봤던 거 기억나세요? 예. 네. 네, 기억나요.
그런 거, 그런 거. 그런 마음으로 해보는 거야. 엄마가 지금 중년인데 내 나이는 지금 20대고 그러면 중년의 옷을 한번 입어보는 거. 그러면 여러분은요? 여러분 자녀들의 옷을 한번 입어보는 거지. 그럼 체형이 안 맞으니까 입어보면 어떻게 돼? 꽉 끼일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겠죠. 그거 재밌어 해요. 그러면 막 배도 뿔룩뿔룩해 나올 수 있겠지? 우리는 보통 중년이 되면 어떻게 해야 돼? 펑퍼짐한 옷을 좋아할 수 있어. 볼륨이 살아있는 그런 옷보다는 그냥 일자로 된 옷을 좋아할 수도 있는데 요즘 젊은이들은 그게 아니잖아. 레깅스 막 이런 거 입잖아. 쫙 달라붙는 거. 그게 내복인지 속옷인지 구별 안 되는 거. 그것도 한번 입어보시는 거야. 아이, 내 나이에 그것도 어떻게 입어요? 유튜버는 그렇게 해야 재밌는 거야. 그렇게. 학교 생활기록부 같은 거를 공개하기도 하고 뭐 이런 게 나오네요. 그렇죠? 예. 제가 그 영상을 못 가져왔는데 양이 너무 많아가지고 굉장히 많은 영상들을 제가 요즘 수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 방송국에서 제작한 영상들이 있죠. KBS 다큐 이런 거. 그걸 다운로드 받으면 된단 말이에요.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그건 합법적으로 받는 거예요. 그런 영상을 저는 한두 개씩 받는 게 아니라 뭐 5,000개 한꺼번에 받아. 몇 날 며칠을 통해서라도. 그런 프로그램을 갖고 있어서. 구매해도 되고. 이제 그런 걸 이용해서 영상을 보면서 집에서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나는 자연인이다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근데 MBN 방송국에 들어가 보면 2분짜리, 3분짜리 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다 컨텐츠를 샀어요, 예전에. 100원씩 판매했었어, 예전에. 근데 요즘 1,500원 올랐어. 그래서 안 사는데. 근데 초창기 때 영상이 없더라고. 근데 유튜브에 보니까 있더라고, 초창기 때 영상이. 1회, 2회 거. 그래서 그거를 또 요즘 수집해갖고 또 계속 보기도 하고. 예. 그러니까 제가 좋아하는 걸 보는 거지. 그렇다고 제가 그걸 할 수는 없잖아. 나는 자연이다를 제가 할 수 없잖아요. 그냥 대신 대리만족하듯이 보는 거지. 그럼 방송국에서는 그걸 만드는 이유가 뭐예요? 상업적인 거니까, 좋아하니까. 예. 그 다음에 그 미용하는 거 있어. 미용하는 거. 피부. 그래서 뭐를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얼굴 마사지 해주면 뭐 기미도 빠지고 뭐 점도 빠지고. 저한테 관심이 있거든요, 저도요. 아, 얼굴이 껌막티티가 하니까 보기 싫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아빠는 항상 왜 얼굴이 이렇게 껌해? 애들이 그런단 말이야. 그 뭐를 뭐 바르고 뭐를 하라고 하는데 전 그걸 별로 안 좋아하니까 뭐 바르는 거를. 그게는 지금 제 얼굴처럼 이렇게 얼굴이 껌해진 거야. 기미 죽은 게 잡티가 생긴 거지. 이제는 그거를 어떻게 하고 싶어. 깨끗하게. 이렇게 보는 거야. 관심이 있으니까. 근데 그 중에는요. 재미난 것도 있어요. 속옷을 리뷰하는 게 있어. 속옷. 알몸에 속옷 두 개 위아래만 입고 나와서 이 속옷은 이렇게 좋고 저렇게 좋고 하는 걸 본단 말이야.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관심을 가져요. 그 요가를 하는데 아주 희한스러운 장면만 촬영해서 올려. 요가적인 내용이 아니라 약간 뭐랄까 관음증을 유발하게끔. 그리고 되게 많아요. 유튜브에 가보면. 근데 어떤 거는 진짜 작품이 잘 돼 있으면요 구독자가 많고 어떤 거는 호기심 차원에서 만들어서 보이는 건 구독자가 없어요. 사람들이 다 똑똑하다니까. 보기는 보는데 구독을 안 눌러줘. 그리고 어느 집은 엄마가 음식을 만드는 거야. 음식을 만드는데 누가 찍어주는 것 같아. 카메라가 움직이는 걸 봐서는 누가 찍어주는 것 같아. 자녀나 누가. 예. 그 엄마가 혼자서 촬영하는 건 아닌 것 같고. 근데 음식을 진짜 맛깔스럽게 잘해요. 구독자 굉장히 많습니다. 생방송도 해요. 음식 만드는 거 생방송도 해. 많은 사람들이 시청하는 걸로 알고 있대요. 또 몰래카메라 이런 거 있잖아. 몰래카메라. 몰래카메라 굉장히 많이 해요. 엄마 놀리는 거. 엄마 몰래카메라 많아. 아빠 몰래카메라 했다가는 맞으니까 엄마를 하는 거지. 아빠는 몰래카메라 못 하잖아. 그러면 얘가 엄마랑 같이 생활해야 되는데 그럼 학교도 안 가고 집에만 있냐 이거야. 또 그런 소리를 들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시간 날 때 엄마랑 노는 거지. 제가 좀 찾아볼게요. 정선호. 정선호.
여기 봐봐. 엄마가 동그랑땡 해놓으라고 해서 슈퍼 대왕 동그랑땡 해놨대. 예. 그리고 신차 비닐 뜯는 거 절대 못 본대. 그 새 차에 보면 비닐이 붙어 있잖아요. 차를 샀나 보지? 그 엄마 앞에서 비닐을 다 뜯어버려. 그럼 엄마가 어떻게 될까? 미쳐 날뛰는 거야. 근데 이 엄마가 욕을 잘해. 욕을 잘해. 그런데 이제 아들이 카메라를 딱 들이대면은요, 아주 교양 있는 여자로 변해. 카메라가 없을 때는 막 욕을 하다가, 엄마 이거 카메라 촬영 중이야. 그럼 어머, 그래요? 알았어요? 하면서 아주 웃겨. 그게 컨셉인지는 모르겠지만, 보시라고. 요 아이콘이요, 요 얼굴이. 아, 요렇게 생겼어. 얼굴이 요렇게 생겼어. 이 정선화라는 사람이. 박사학위 과정 공부하고 있거든. 사람들이 몰랐다가 이 사람이 이제 언론에 등장하면서 아, 이 사람이 박사학위 공부하는 사람이구나. 그런지 나중에 알았지. 한번 보세요. 이렇게 돈을 벌어가지고 엄마 가게도 차려줬어. 효자죠. 효자야. 근데 엄마도 인기가 있다 보니까 엄마도 유튜브를 하더라고. 청선호 씨라고 엄마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이제 그 개그맨들이나 이런 사람들 섭외해가지고 이렇게 예, 보세요. 엄마랑 지금 아들하고 이렇게 노는 거야. 1인 집 있어? 여러분들 자녀가 이렇게 촬영하자면 여러분 응해줄 수 있냐고. 이렇게 막. 근데 여기 이제 또 개그맨이 나와. 개그맨이 섭외를 해가지고 그럼 개그맨은 보기만 해도 웃기지 않아요? 웃긴 개그맨들 많잖아. 웃음 참는 그런 것도 하고. 한번 보세요. 정선호라고. 예. 그 다음에 뭐 우리가 말리 아는 박말리 할머니는 원래 유명하잖아. 인데 유명하잖아. 예. 원치 유명하다 보니까는 외부에서 이 사람을 만나자고. 한 달에 한 번씩 팬미팅 해요? 한 달에 한 번씩 팬미팅 한다고. 전국에서 다 모여. 뭐 그런 것까지도 팬미팅을 하나? 아,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이 많잖아. 이 할머니가 팬미팅 하자고 한 게 아니잖아. 그렇죠. 김호중 씨 아시잖아요. 트로트 가수. 팬클럽이 어마어마합니다. 팬클럽이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팬클럽이 만들어지면서 김호중 장학금도 만들어져서 이번에 입학한 신입생들, 그 고등학교 전액 다 장학금으로 입학시켰잖아요. 김호중이가 또. 팬클럽도 어마어마합니다. 그렇게 유명한 사람, 뭐 영웅 씨라든지 이런 사람들이야 있지. 우리랑은 좀 다르겠지만은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니까. 이렇게 유명한 사람도 유튜브를 하면 더 유명해지고, 그러나 무명했던 사람도 유튜브를 해서 유명해진 사람 되게 많아요. 그 기타 치는 어린 학생이 있었어. 유튜브에 올려놨거든 아빠가. 그 유튜브를 보고, 그 예전에 누구지? 그 강호동 씨가 진행하던 스타킹이라는 프로에 나왔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스타킹에서 히트를 쳤잖아. 마찬가지로 김호중 씨도 스타킹 출연을 했었죠. 그 기타 연주하는 모습을 보고 줄리에드 대학에서 음대에서 초청을 했잖아. 근데 나이가 어리니까 줄리에드 음대는 들어갈 수 없으니까 예비 학생으로 해놓고 유학을 갔어. 그래서 거기는 음대 교수님들하고 같이 연주회 다니잖아. 전 세계를 다니면서. 그러려고 했던 건 아니었잖아. 내가 기타를 잘 치니까 한번 소개를 하려고 했는데 폭발적인 인기를 얻은 거야. 그래서 방송 출연하고, 방송 출연했던 것이 그렇게 해가지고 또 외국 유학으로 변하고, 외국 유학 가서 전 세계 그런 음악가들하고 같이 연주회 다니고. 얼마나 신기합니까? 그렇죠? 그게 유튜브의 힘이라는 거지. 자, 더 이상 말해봤자 의미가 없으니까 여러분이 하셔야 돼. 여러분이 하셔야 돼. 예. 어떤 사람은 캠핑을 좋아하니까 캠핑하는 것만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여행을 좋아하니까 여행만 해. 여행하면서 여행하는 장면들을 올리는 거야. 이 사람은 우리나라에 안 있어. 외국을 계속 다니고 있어. 그럼 돈도 들잖아. 그렇죠? 돈도 들잖아. 유튜브에 영상이 올라가면서 히트를 치니까 광고료가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그거 갖고 여행을 또 계속 하는 거야.
처음부터 그런 목적을 했던 건 아니었는데. 교재 71쪽에 보시면 유튜브로 이루고 싶은 내 목표가 뭐냐. 교과서적인 내용일지라도 아셔야 돼. 나는 유튜브에 그냥 심심하면 올릴 거야. 뭐하러 시간 낭비를 하냐고. 그 시간에 딴 걸 하는 게 낫지. 이걸 하는 이유는 목적이 있잖아요. 목적이. 유튜브로 이루고 싶은 내 목표가 있을 거란 말이야. 그래서 헤어 쪽에서는, 그리고 몸이 불편하신 분들하고 그 요양보호 하시면서 하는 걸었던 그런 이야기들은 내가 전문가로. 그래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런 자문을 나한테 구하러 오는 사람도 생기게끔 이런 계획을 갖고 있어야 돼. 처음부터 난 그런 의도로 만들어진 건 아니지만 그렇잖아요. 저는 컴퓨터 선생이 되겠다고 컴퓨터를 전공한 건 아니었어요. 그냥 제가 하려고 했던 게 안 되니까 학교는 가야 되겠고 그랬더니 담임 선생님이 원서를 써주는데 컴퓨터를 배워라, 전자계산학과를 가래, 그게 뭐예요 했더니 그냥 가면 돼 그러더라고. 본인도 몰라 컴퓨터가 뭔지를. 그래서 입학을 했는데 거기 온 사람들, 알고 온 사람들 있지만 오러 온 사람 대부분이더라고. 그래서 아 한번 내가 도전해보자. 그래서 했어. 그래서 프로그래머로 생활을 했어요. 프로그램 개발하는 거로. 그러다 이제 군대 갔다 와서 뭔가를 직업을 정해줘야 되는데 완벽하게 제가 학창 시절서부터 대학에서 봉사활동할 때부터 공화원에서 생활한 게 있어가지고 저를 보면 항상 선생님 선생님 하셨거든. 아이들도 그렇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그 공화원 관계자도 아무개 씨라고 안 하고 아무개 선생님 하고 얘기를 하거든. 그러니까 선생님이라는 호칭이 좋았나 봐. 그게 이제 직업이 된 거지. 이왕 하는 김에라면 대한민국 최고의 컴퓨터 선생님이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미친듯이 공부하고 미친듯이 일했어요. 그래서 전국대를 휩쓸고 지금이야 이제 이빨 빠진 호랑이가 됐지만 그렇게 자기가 뭔가 준비를 해야 되거든. 목표치를 세우고. 그리고 시청자들이 내 영상을 봤을 때 쟤는 저 영상은 진짜 볼만해, 뭔가 도움이 돼, 이런 영상을 만들어야지. 내가 봐도 뭔 내용인지 모르겠다 그럼 영상 올리면 안 되지. 아니 아이들, 그 어린 아이들 재롱 떠는 모습을 찍어서 올리시는 분도 많아요. 그거 왜 올려 남의 애를. 내 손자지만 내 손녀지만 남이잖아. 초상권 있는 애잖아. 올리면 안 된다니까. 그리고 그 아이가 무슨 재롱을 떨면 자막이라도 달아줘야지. 그냥 떼굴떼굴 굴르고 노는 노래 부르는 장면으로 끝나는 거야. 30초 다 내리라 그랬어. 그런 거 올리지 말라고. 엄마들도 싫어해. 애기 엄마들이 그걸 왜 올려. 할머니 할아버지가 왜 올리냐고 도대체. 자기 모습 올리라고 하면 또 안 올리지. 가치를 줘야 돼. 가치. 재미도 있어야 되고 어떤 정보를 줘야지. 정보를. 음식을 만드는 걸 하는데 음식을 만드는 거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음식을 만들 때는 재료를 뭐를 어떻게 써야 되고 이런 거. 약초를 설명하면 이 약초는 이럴 때 좋고 저럴 때 좋고 뭐랑 뭐랑 같이 먹으면 안 되고 이런 정보를 줘야지. 예를 들어 둥글레차가 좋대. 둥글레차를 많이 드세요. 끝. 그걸 누가 몰라. 송이버섯 좋아 알아. 근데 송이버섯을 맨날 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송이버섯의 약효라든지 뭐 이런 정보를 줘야 되는 거야 뭐든지. 그 다음에 영감을 더 주면 좋겠지. 근데 이게 어려우니까 일단 재미가 있든지 정보를 줘야지. 저는 재미없어요 이 영상이. 뭐가 재미가 있겠어. 정보력만 있는 거야. 정보력만. 근데 안 본다니까. 집에는 와이프도 안 봐. 딴 거 보고 있어. 그래서 대판 싸웠어요. 아, 남편 되는 사람 영상을 만들어 올렸으면 한번 좀 봐야 될 거 아니냐고 말이야. 봐도 모른대. 유튜브는 보면 아니야. 그랬더니 그거는 재밌대. 그래서 제가 반성을 했죠. 아, 재밌게 만들어야 되겠구나. 근데 이게 재밌어질 수가 있나? 어렵지? 그리고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은 뭐냐 이거야. 내가 노래를 잘하면 노래. 카메라가 좋은 게 있으면 그 카메라 촬영하고 돈이 있으면 사람들 시켜서라도 내가 촬영을 하면 되는데 갖고 있는 거는 핸드폰 달랑 하나야. 그럼 그거로 촬영해야지. 그렇게 돈 번 사람 많아요. 예.
야외에서 촬영하려면 어떻게 돼? 여러분, 보겸TV는요, 본인이 촬영하는 줄만 다 외부에서 와서 촬영, 카메라만이 옵니다. 소속사에서. 어마어마한 장비를 갖고 다 와요. 유명한 연예인들 자기가 촬영하는 거 아니잖아요. VJ들이 쫓아다니잖아. 1박 2일 이렇게 보면 그렇게 촬영해요. 그러나 처음부터 그렇게 한 건 아니었잖아. 내가 사용하는 시간이 얼마큼 되냐 이거지. 여러분 영상은요 일주일에 두 개, 세 개씩 올라가야 돼요. 영상 하나 올려놓고는 6개월 후에 또 올리면 안 된다고. 그럼 의미가 없지. 일주일에 2번 이상, 3번. 주기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주기적으로 영상이 올라가야 돼. 기획안도 만들어야 돼. 기획안. 채널을 어떻게 운영할지. 여러분 채널을 다 만들어 놓으셨죠? 로그인해 보세요. 지금 본인의 채널로 로그인해 봅니다. 자, 보세요. 제가 어제 뭐 봤다 그랬죠? 뭐 봤다 그랬잖아요. 그와 유사한 게 떠요, 여기에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 나는 자연이다 같은 프로를 많이 봤어요. 그래서 많이 검색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게 여기 보이고요. 그런 게 보이고, 뭐 속옷 리뷰하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요가 하는 거. 그런 거를 검색해 봐서 과연 이 사람들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용도로 이거를 촬영했을까 하는 걸 봤어요. 그랬더니 그게 다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보세요. 이분은 지금 수영복 바람에 이렇게 보여주고 있죠. 이 사람 요가하고 있잖아. 요가를 하는데 짧은 반바지 바람에 요가를 하잖아요. 그렇죠? 민망한 자세로. 이 사람은 다 벗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사람들이 호기심에 보잖아. 조회수가 올라간다니까. 그럼 쉽게 말해서 여기에 정보력이 있냐 이거지. 이 사람이 연말 파티룩이래. 파티룩북이래. 연말에 파티 나갈 때 어떻게 입으면 좋겠대. 근데 왜 속옷바람에 돌아다니냐고. 이걸 보여줘야 사람이 호기심 때문에 보잖아. 조회수가 60만, 69만이야. 69만. 이거 봐봐. 이렇게 이런 옷을 입고 이런 옷을 입고 페인팅하는 이런 것들을 보여주니까 오일 발라줄 사람 어디 없나 뭐 이렇게. 이건 맥심 코리아라 그래서 남성 잡지입니다. 남성 잡지. 유명한 잡지사에서 이거를 영상 올리는 거예요. 이거 모델들이에요. 선발된 모델들. 이런 걸 보겠습니까? 재미없는, 어? 두피 마사지 하는 그거 보겠습니까? 관심 있는 거, 재미있는 걸 본다니까? 그렇잖아요. 아, 지금 우리 예배 시간인가 보다, 교회. 제가 지금 다니는 교회. 예배 시간이야. 지금 이거 생방송하고 있죠. 그렇죠? 이런 게 나온다니까? 이거는 뭐냐면은요, 그 필리핀, 아시아 계통에 있는 여성분들이 혼자 사는지 아니면 아가씨인데 혼자 사는 것처럼 싱글맘처럼 한 건지 몰라도 뭐 공부도 하는 것도 보이고 뭐 과자 먹는 것도 보이고. 근데 왜 이런 자세로 책을 봐야 돼? 속옷이 보일랑 말랑 이렇게? 이렇게 해야 사람들이 관음증이라는 게 있잖아. 몰래 숨어보고 싶은 거. 몰래 훔쳐보고 싶은 거. 이걸 자극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의도적으로 연출하는 거예요. 이런 거 좋잖아. 이런 거, 이런 거. 와이파이 속도 빠르게 하는 거. 이런 게 정보 아닙니까? 근데 이런 것만 안 본다니까. 사람이 밥으로만 먹고 사냐고 아니잖아. 빵도 먹고 밥도 먹고 뭐도 보고 어? 술도 먹고 고기도 먹고 고기를 또 소고기만 먹고 돼지고기만 먹고 그게 아니라 종류별로 먹어보고 다 마찬가지. 인터넷도요. 그 중에 내가 좋아하는 게 얘다. 그럼 얘만 보고 사는 건 아니거든. 또 이와 비싼 걸 또 보게 되고 이와 비싼 게 아니면 또 다른 거를 보기도 하고. 그렇죠. 이건 한태웅이라고 아시죠? 소년농부 한태웅입니다. 그 친구가 지금 영상 올리는 거야. 유튜브는요 굉장히 재미난 게 많아요. 그 중에는 자극적인 것도 많고요. 저게 과연 영상일까? 아, 저 따위를 어떻게 올리냐? 야, 저걸 누가 봐?
근데 보는 사람 많다니까. 그러니까 어디까지 보여줄 거냐 여러분이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재 77쪽을 보시면은요, 내가 아이디어를 어떻게 구상을 하고 콘텐츠를 어떻게 만들고 이런 내용이 나오고, 거기 보시면 이제 그 콘텐츠에 따라서 촬영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나와요. 자, 그러면 지금 보세요. 78쪽에 콘티가 나와 있는데, 뭐 카트를 내가 강의를 하겠다, 카트 하는 걸 촬영하겠다 그러면 카트 할 사람을 선택하느냐, 마네킹에다 이 머리를 가발을 씌워놓고 카팅을 하느냐. 그러면 카팅을 해놨으면 가발을 씌워놓고 한다 그러면 내 눈높이에 맞춰서 카팅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럼 카메라도 거기에 맞춰서 촬영이 들어가게끔 해줘야죠. 그런 걸 준비를 다 해놓고 세팅을 해야 돼. 그러면 가발을 돌려가면서 촬영 카트를 할 건지, 내가 움직이면서 카트 할 건지. 내가 움직이면서 카트 하려면 카메라도 따라가야죠. 그렇잖아요. 고객이 앉아있는데 고개 좀 돌려보세요 이럴 수 없으니까 내가 깎는 사람이 돌아가면서 깎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뒤통수를 깎다가 왼쪽으로 깎으려면 카메라를 돌려놓고 찍어야지. 그건 내가 다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누가 찍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럼 어떻게 찍어야 되나 한번 보세요. 자, 사람이 잠깐만 여기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자, 여기다 지금 이제 사람이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제 서 있는데, 여기 이제 눈이 있고 코가 있고 입이 있는데, 여기는 이제 내가 이 부분을 촬영해야 돼. 그러면 카메라가 어디 와야 돼요? 옆에서 찍으면 안 되잖아. 정면에서 찍어야 되잖아요. 정면에서. 내가 얼굴을 눈썹 화장을 하고 싶어. 그럼 눈썹 화장하면 제가 눈썹 그 사람의 얼굴 앞에서 눈썹 화장을 해줘야 되는데 카메라가 옆에서 찍어줘야지. 가령 내가 살짝 각도를 돌려서 눈썹 화장을 하고, 정면에서 눈썹 화장하는 게 아니라 약간 비스듬히 해주면 카메라가 정면에서 잡을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것도 해보셔야 된다니까. 이론은 쉬워. 안 해본 사람은 아무리 백날제가 떠들어봤자 못 알아들어요. 본인이 해보고 실수를 해서 고쳐보고 하면 그 사람이 도사가 되는 거예요. 꼭 해보셔야 돼. 꼭 해보셔야 돼. 그래서 우리는 그러더라고. 다 배워서 완벽하게 만든 영상 올리겠다라고 하는데 절대로 불가능해요. 올리면서 배워야 돼, 올리면서. 영상을 만들어 가면서. 처음에는 아까 그랬잖아요. 제가 스마트폰을 화면에 놓고 촬영을 하면서 강의를 했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봐도 흔들리고 불편하거든. 근데 해결의 방법을 모르니까 거치대를 놓고 촬영을 했어. 그 흔들림은 없었는데 화질이 떨어지더라고. 중간에 문자가 오면 촬영이 멈춰. 뭐 그런 거라든지 이런 거를 이제 배우면서 나가는 거지. 배우면서. 그러면 금방 하실 수 있어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고요. 자, 그 다음에 80쪽에 보면 이제 카메라로 촬영할 거냐, 그러니까 스마트폰으로 촬영할 거냐, 전문가적인 카메라로 촬영할 거냐. 아까 우리 82쪽에 보면 캠코더가 있었어요. 아까 선생님도 캠코더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자, 캠코더로 촬영을 하면 촬영된 영상이 어디에 저장되느냐, 캠코더 자체에 저장되느냐, 그 안에 있는 메모리 칩에 저장되느냐. 메모리 칩에 저장된 메모리 칩을 빼가지고 컴퓨터로 연결하면 금방 쉬운데, 그걸 USB 케이블이나 뭐 케이블을 통해서 이렇게 가져오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럼 가져오는 것도 할 줄 알아야지 본인이. 캠코더를 찍었는데 내가 가져오는 방법을 모르면 그냥 버리는 거잖아. 못 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캠코더 조작법도 알아야 줌도 땡기고 뭐를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이런 거를 잘 쓰면 좋지. 비싸서 그런 거지. 그 다음에 83쪽에 보면 백종원 카메라라고 하는 거, 일명. 백종원 씨가 이거 들고 다니면서 촬영했었잖아요. 요즘은 뭐 먹방이나 이런 거 할 때, 뭐 맛있는 녀석들이나 이런 거 할 때 보면 테이블 앞에다 요 카메라 딱 두거든. 내 모습을 찍는 거지. 아, 그럴 필요 없다니까. 아까 우리 보셨던 거 있잖아, 거치대. 스마트폰 거치대 12,000원짜리. 그거 놓고 찍으면 되지. 이거 80만원, 60만원씩이에요, 이거. 여러분, 스마트폰 혹시 안 쓰시는 거 있어요?
교체하시면서 안 쓰는 거 있잖아. 그거로 촬영하세요. 그 전화도 안 오잖아. 문자도 안 오고. 그 카메라 전용으로 쓰는 거야, 그게. 얼마나 좋아요. 굳이 뭐 화질, 뭐 갤럭시 S20, 뭐 1억 화소? 아, 필요 없대. 1억 화소는 우리 어디다 써. 그냥 고장만 안 난 카메라면 돼. 찍어서 컴퓨터로 넘기기 수월하잖아요. USB 케이블만 꽂으면 되니까. 그렇게 해서 컴퓨터에서 찍은 거, 스마트폰 찍은 거 컴퓨터로 옮겨놓고 다음에 또 찍고 또 찍고. 비싼 장비를 사면 좋은데 한 푼도 못 벌면서 왜 비싼 거를 살 생각하냐고. 살 필요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보시면 거치대 이런 거 있잖아요. 거치대. 그거 잡아라. 집게형 삼각대 있네. 집게형. 자바라로 된 거 있어요. 집게로 달아놓는 거. 아까 여러분들 몰폰 구매하는 거 있었죠? 거기도 있어.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설명드린 것 중에 보면은 조명이랑 세트로 되어 있는 거 있어요. 조명이랑 세트로 되어 있는 거. 자, 여기서 보여드릴게. 어? 잠깐만. 그게 왜 어디 안 보이냐, 왜? 제가 홈페이지를 만들어 놓고 하도 요즘 옮겨놨더니 여기 있네. VJ센터. VJ센터에 가면 아까 보신 이런 장비들이 있는데 요거. 이게 뭐냐면 요거는 스마트폰 거치대고 여기는 조명이에요. 얘가 USB 케이블로 꽂아서 충전, 우리 충전기 있잖아. 충전기 꽂아서 쓰는 거야. 요건데, 여기다 스마트폰을 걸어요. 이 집게가 굉장히 강력합니다. 그 우리가 이제 음식 만들 때 보면 위에서 아래로 찍어야 될 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집게를 옆에다가 주방 어디다가 꽂아가지고, 집어가지고, 조명도 필요하잖아. 이 조명의 버튼을 누르면 색깔이 이렇게 세 가지가 나타나요. 보통 위에 있는 거를 많이 쓰거든요. 이게 주광이라 그래, 주광. 요런 식으로 해서 얘를 꺾으면 돼. 꺾이거든. 자바라시 꺾이는 거니까 요런 거 있으면 된다고. 그럼 머리 찍을 때도 위에 뒤통수 뭐 꼭지 있는 거 찰다 그러면 얘를 어디 집게에다가 달아가지고 조명도 비추고 이렇게 해도 되고. 요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꺾는 거니까 집게가 굉장히 좋아요. 요거 충전기에다 꽂으면 되니까. 그래서 밝기도 조절하고 이렇게. 많이 쓰는 장비 중에 하나예요, 이것도. 예. 저도 샀어요. 이거 많이 쓰거든요. 여기 아까 그 품목 중에 있었죠? 예, 보시면 되고. 뭐 기타 등등 뭐 되게 많아요. 비싼 것도 있고 싼 것도 있는데 우리는 처음부터 저렴한 거로 시작을 해야 돼. 부담 없이 막 찍어야 되니까. 덜덜덜 말아가지고 가방에다 집어넣고 가서 충전기만 하나 가지고 꽂으면 조명 다 되고. 이런 책상 같은 데 집으면 된다고. 책상 같은 데 집으면 된다고. 집게가 아주 튼튼해요. 안 떨어져. 삼각대는 삼각대대로 사시는데 삼각대는 또 여기 없지. 여기에는 삼각대를 제가 해놓은 게 있는데 이 삼각대도 종류가 100만원짜리도 있고 3만원짜리도 있고. 근데 너무 허접한 건 쓰지 마시라고. 그래서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삼각대 중에 하나가 그 수직 촬영 버티컬 삼각대라는 거 아까 말씀드린 거 있었잖아요. 그렇죠? 검색해 보셔. 이렇게 수직 촬영 버티컬 삼각대 이렇게. 이거야, 이거. 요거는 뭐냐면은 삼각대가 아니라 요 복만 파는 거, 복만. 회색 마치 흐린색 말고 진한색 복만. 이거야, 이거. 49,390원이죠? 이 사진이야. 여러분 올려놨던 사진이 이거야. 배송비가 뭐 2,500원인가? 그렇고. 그래서 제가 5만원 처리한 거지. 요거를 쓰면 이렇게 높이도 높이 올릴 수가 있고요. 153cm까지 올라간대. 무게는 0.8kg. 그래서 이 손잡이가 편리하게 돼 있어요. 편리하게.
그리고 위에 올라오는 애를 빼가지고 빼면 가로로 펼칠 수도 있어. 가로로. 이렇게 가로로 해서 위에서 아래로 뭐 만드는 거 있잖아요. 제품 만드는 거 이런 거. 이런 걸 이제 촬영할 수도 있고 바짝 엎드려서 할 수도 있고. 근데 이게 높이가 안 높으니까 사람 키보다 높은 거는 이거는 촬영이 안 되고, 사람 키보다 높은 거를 촬영하면 어떻게 돼요? 장비가 따로 있지. 그런 장비는요, 여기 있어. 보여드릴까요? 삼각대. 삼각대. 자, 이건 조그만 삼각대예요. 들고 다니는 삼각대. 예, 이거 조그만 삼각대고요. 보세요. 얘는 59만 원이잖아. 이건 삼각대 들어가는 위에 몸통. 카메라를 다는 부분이야. 삼각대 다리는 빼고. 이건 다리만 팔아. 다리만 파는 애야. 다리만 45만 5천 원이야. 이런 거 못 산다고, 우리가. 있으면 좋지. 있으면 좋지. 그 가벼워. 1.48kg야. 높이가, 최대 높이가 1.5m 밖에 안 돼. 이것도 작잖아. 한 2m, 3m 올라오면 좋은데. 그런 것도 따로 판다고. 이게 아마도 그런 거는 필요 없으시리라 생각하고 제가 아까 그 수직 촬영 이런 것만 말씀을 드린 거예요. 보시고 이제 여러분이 구매를 하셔야 되는 거지. 개별적으로 구매해서 그러면 어디서 이상한 거를 구매하고 오시더라고. 바가지를 잔뜩 써서 품질 떨어지는 거를. 그게 안타까워서 제가 써본 것 중에 믿을 만한 것 중에서 그래서 아까 그 제품들을 소개한 거니까 오해가 없으시길 바라고요. 예. 조명도 필요할 수도 있고, 조명, 형광등 밝게 켜놓고 하면 돼요. 아무 그런 거 안 따져도 돼. 우리가 초보자인데 무슨 다 따지냐고. 그 다음에, 걸어다니면서 촬영해야 될 때가 있어. 여행지에 가면, 고정시켜놓고 촬영하는 게 아니라 움직이면서 촬영하잖아요. 움직이면서. 이때는 짐볼이라고 하는 거. 86페이지 보면 짐볼이라고 하는 거. 이런 것도 쓰셔야 되고, 방법이 많아요. 돈이 많이 드니까 핸드폰으로 찍으시는 게, 저 셀카본 같은 거 아까 손잡이를 놓고 찍으면 흔들림이 좀 덜하니까. 예. 자, 89쪽 가봅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카메라로 촬영하든 뭐로 촬영하든 촬영은 가능하신데 문제는 얘를 화면을 녹화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지금 화면을. 자, 파워포인트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파워포인트. 여러분 들어보셨죠? 이 파워포인트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여기에 우리가 작업한 내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자, 요런 걸 하나 만들고 싶어요. 이런 거 이렇게 가족 앨범 같은 거 하나 만들고 싶은 거야. 그러면 얘를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슬라이드 쇼 명령을 걸어서 크게 보여드리면서 자 이런 겁니다 저런 겁니다 하고 강의를 하잖아요. 그렇죠? 이 강의 자체를 녹음해야 되잖아. 이 강의 자체를 우리가 기록을 해야 되잖아. 영상으로. 파워포인트 안에 있어요. 여기 보면 슬라이드 쇼 녹화라는 게 있어요. 파워포인트는 얘가 들어있어. 프로그램이 녹화하는 기능이. 그러면 파워포인트에 가서 슬라이드쇼에 가면 슬라이드쇼 녹화라는 게 있거든요. 얘를 녹화를 해서 이렇게 녹화를 해서 예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가족 앨범 만드는 걸 설명드릴 거예요 하면서 설명 다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마우스를 클릭하면 화면이 넘어가고 그래서 여기는 슬라이드 제목을 추가하면 되고 요 그림은 고치면 돼요 뭐 이런 식으로 설명하고 마무리를 치면 이제 끝낼 거 아닙니까? 이렇게 끝내면 얘가 녹화가 됐다고. 녹화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되고. 아니면 이런 거로 하는 것보다 얘는 파워포인트만 가능하니까 엑셀은 또 안 되거든. 그럼 엑셀은 녹화가 안 되니까 녹화 프로그램을 사용을 해야지. 그러니까 파워포인트만 녹화가 되는 건데 이거를 내면 또 파워포인트 공부를 해야 돼요.
제가 다 설명 못 드리잖아. 파워포인트 녹화하는 기능이 있으니까 알아서 학습을 해야지. 예. 자, 이제 계속 파워포인트 했단 말이야. 그런데 그 나머지는 안 되니까 그림 그리는 거를 보여주고 싶으면 그림 그리는 걸 녹화를 해야 되거든. 컴퓨터로 그림 그리는 거, 포토샵 하는 거, 이런 거. 그게 프로그램이 책에 써 있죠. 뭐라고 돼 있어요? 89쪽에 오캠. 오캠이라고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USB 메모리 하나씩 복사하셨잖아요. 거기 한번 보자고. 있나? 없으면 다운로드 받으면 되는 거고. 자, 한번 저도 USB 메모리 꽂아 볼게요. 유튜브 크리에이터 2020이라고 해서 드린 것 중에 없네. 녹화 프로그램이 없네. 여기 여기는 없어요 지금요. 없어요? 여기는 없어요 지금. 구독 버튼, 무료 폰트, 파워 디렉터 이것만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닫아버리고 인터넷상에서 오캠을 검색하시면 돼요. 오캠, 오캠이라고 검색해 보세요. 오캠 있네. 여기 오캠. 이 오캠을 선택을 해서 여러분이 설치하시는 거야. 근데 중요한 거는 막 누르시면 안 돼. 막 누르면 안 된다고. 이거 여기 보면 다운로드 이거 누르면 안 돼요? 요 밑에 보면 오캠, 오소프트라는 거 있잖아. 오캠 여기 있네. 오캠. 얘를 다운로드 눌러야지.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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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를 눌러가지고 이제 컴퓨터에 다운로드가 된단 말이야 밑에. 그럼 다 되고 나면 클릭해서 얘를 설치해야지. 얘를 설치해야지. 이렇게 해보세요. 설치. 여기 뭐 특별히 주의할 사항 한 개도 없으니까 설치하시면 돼요. 얘가 오캠이란 프로그램이야. 여기까지 설치해보세요. 자, 오캠이라는 거를 우리가 예, 오캠이란 사이트에 들어오셨잖아요. 그렇죠? 오캠에 들어가면 다운로드라고 있고 이 다운로드 가보시면 약간 화면이 다를 수 있는데 이 다운로드는 아니에요. 여기 있는 거는 얘들은 아니고 여기 오캠에 관한, 오캠에 관한 이 오캠 다운로드를 누르셔야 돼요. 그래서 얘를 클릭해서 저장을 하시든 말든 하시고 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서는 클릭하면 열기, 실행, 저장, 취소가 나오는데 저장을 하시든 실행을 하시든 본인이 알아서 하시는 거고 크롬 브라우저는 자동으로 실행이 다운로드가 되니까 다운로드 된 거를 클릭해서 설치를 하시면 돼요. 그러면 얘가 어디에 다운로드가 됐느냐라는 것도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는 여러분이 학습을 하셔야 돼. 여기 다 설치돼 있어요. 다운로드 됐다고 오캠을 이제 더블 클릭해서 설치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얘는 아까 설치했는데 또 해도 어떻게 될까? 이상은 없어. 자, 그러면 이제 요 프로그램이 하나 실행됐어요.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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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보세요. 예예예 이거 얘가 하나 돌아다니잖아. 그렇죠? 얘를 요렇게 두면 요 색깔에 있는 것만 녹화가 돼. 그 얘를 전체를 늘려야지. 전체 여기 보면 크기 조절에 들어가서 전체 화면을 바꾸면 전체 화면으로 바뀐단 말이에요. 이렇게 전체 화면으로 크기 조절에 들어가서 전체 화면이냐 1분만 할 거냐. 전체 화면 놓고 이제 녹화 버튼을 누르면 녹화 버튼을 누르면 녹화가 되죠. 그렇죠? 근데 얘도 녹화가 되잖아. 이 화면도. 네. 얘는 내려놔야지. 그러면 안녕하세요 어쩌고 저쩌고 이러쿵 저러쿵 미주얼 고주얼 얘기할 거 아닙니까? 파워포인트 실행해 놓고 설명을 하던 인터넷 창을 열어놓고 설명을 하던 뭐를 해놓고 지금 떠들면 내 목소리도 들어가고 화면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오캠에 가서 잠깐 멈출 거야. 전화가 왔네. 멈출 거야. 다시 또 녹화를 하고 이제 녹화 끝났어. 중지. 그럼 어딘가 얘가 기록이 됐을 거 아니야. 어딘가에 저장이 됐을 거 아니에요. 열기 버튼 눌러보면 여기 저장된 게 있네. 그러니까 내 문서 안에 오캠이라는 폴더가 있나 봐. 오캠이라는 폴더. 여기에 저장이 됐어. 그럼 얘를 이제 제가 실행해 볼게요. 그럼 그 앞뒤에 키
잘라내고. 그렇죠. 이제 영상을 보고 이제 잘라야지. 자르는 거는 제가 설명드릴 거니까 이제 편집하는 건 설명드려야 되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제 목소리가 안 들어갔어요, 여기에. 여기에 지금 소리 녹음도 있고 한데 화면 녹화에는 소리가 들어가거든요. 여기 마이크. 아, 제가 마이크를 녹음 안 한다고 했네. 마이크를 놔야지, 그렇지? 그러면 시스템 소리는 뭐야? 이 컴퓨터에서 이루어지는 소리. 컴퓨터 자체에서 나오는 소리고 마이크를 제가 선택을 안 했어요. 그럼 다시 녹화를 해볼게요. 어쩌고 저쩌고 녹화를 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중지. 그러면 여기 녹화된 거 있으니까 얘를 더블 클릭해보면 어쩌고 저쩌고 녹화를 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렇죠. 중지. 들어갔잖아요. 목소리 들어갔죠. 그렇죠. 연습을 해봐야 돼. 저도 실수했잖아요. 조금 전에. 자, 목소리 녹음 안 되는 거 뻔히 모르고 계속 떠들었어. 1시간, 2시간. 와서 보니까 목소리가 하나도 안 들어갔네. 꽝 된 거잖아. 망쳤잖아. 엔디도 그런 엔디가 어디 있어. 그래서 연습을 해봐야 돼. 짤막짤막하게. 난 소리만 녹음할 거야. 게임 녹화라는 거 있어요. 게임. 게임 녹화는요, 되게 어려워요. 달라요. 그냥 화면 자체를 녹화하는 기능이 있고, 게임은 게임에서 나오는 소리가 있기 때문에, 개도서 해야 되고, 뭐가 되게 복잡해요. 어차피 게임 하시는 건 아니잖아. 소리는 시스템 소리 넣으면 돼야 되는 거야. 응? 시스템 소리 아까. 근데 그거하고 게임하고 달라요. 달라요. 게임은 화면이 이거랑 달라요. 바뀌어요, 화면이. 지금은, 아래 작업 표시들도 보이고 뭐도 보이고 보이잖아요. 그렇죠? 게임은 이게 사라지고 게임만 나타나거든. 게임이 요렇게 창이 떠가지고 하는 게임이 아니라 완전 화면 자체가 바뀌거든요. 그래서 게임 녹화는 기능이 달라요. 그리고 대부분은 일반 녹화냐 게임 녹화냐 구분되어 있습니다. 게임 녹화는 별도로 하시는 거예요. 그냥 이 상태에서 게임을 하면 안 돌아갈 때가 있어요. 그래서 게임 녹화로 바꿔놓으시고, 예, 게임을 녹화를 따로 해야 돼. 그럼 이제 녹화 명령 걸어서 보세요. 게임이 안 들어가잖아 지금. 당신이 무슨 게임을 하는지 그거에 맞춰서 활동이 돼야 되거든. 그냥 게임을 녹화하겠다고 녹화하는 게 아니라 배틀그라운드인지 어떤 A란 게임인지 B란 게임이 작동이 돼야 돼. 그래야 거기에서 이거를 인식을 해. 그렇지, 안 뛰어나서 그런 것도 있죠. 게임을 띄워놓고 하면 돼. 근데 그 외에는 다 화면 녹화고. 근데 이게 이제 문제는 뭐냐면 공짜잖아요. 그러니까 어디까지 녹화가 되느냐 이거지. 어디까지. 여기 보면 이 공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이 녹화를 할 때 어디까지 녹화되느냐, 1시간, 2시간 계속 녹화되느냐, 그게 아니거든. 공짜니까 맛보기로 써보라는 얘기지. 그리고 마음에 들면 돈 주고 사세요라는 얘기예요. 이런 거는 다 돼. 이런 거는 되는데 정품을 구매해야지. 정품을 구매하면 어떻게 된다? 컴퓨터 한 대당 44,000원. 여기에 44,000원. 집에 컴퓨터 또 해야 돼. 그러면 두 개를 사야지. 예, 저는 오캠이 아니고요. 다른 걸 써요. 다른 거 괜찮은 걸 좀 소개시켜주세요. 오캠은, 이 책에는 오캠을 쓰라고 했는데, 이 책에는, 이 선생님은 이제 이 책의 저자는 오캠을 설명했고요. 저는, 잠깐만, 여기다가 한번 검색해 볼게요. 화면 캡처라고 써볼게요. 화면 캡처. 이렇게 화면 캡처를 검색해 보면, 이거는 정지, 그림을 캡처하는 거고, 화면 캡처 프로그램. 여기 지금 이거 윈도우 화면 캡처 이거 말고, 화면 캡처 프로그램, 이런 거 있죠? 화면 캡처 프로그램을 한번 볼게요. 예, 여기 보니까 곰캠. 곰캠이라는 거 있어요? 곰캠. 예. 그 다음에, 제가 쓰는 게 뭐였더라? 지금 녹화 프로그램은 외국 거예요. 이건 어려워요. 사용법이. 그래서 이건 권하고 싶지 않아요. 비싸고.
국내에서 만든 이 화면 캡처 프로그램 종류가 많이 있는데, 예. 곰캠? 특별한 게 뭐가 안 나온다? 오캠도 있고 뭐도 있는데 오캠보다는 저는 다른 걸 쓰는데 여기 지금 설명이 안 나와서 종류가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참 애매하네. 예. 오캠도 나쁘진 않아요. 오캠도 나쁘지 않아요. 뭐가 나쁘다 뭐가 좋은 게 아니고요. 내가 거기를 잘 활용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오캠 쓰셔도 상관없어요. 이 책의 저자도 오캠 쓰고 있잖아요. 예. 화면 캡처 프로그램 중에는 아까 알캡처 이런 것도 아죠 뭐야 알캡처가 아니라 곰캠이 있어. 곰캠은 곰플레이에서 나온 거. 온라인 녹화 촬영 녹화 프로 이런 거 있어요. 오캠 예, 곰캠. 자 게임 강의 녹화도 하고 게임 녹화도 하고 이런 거 이런 프로그램. 편집도 가능하대요. 구매를 해야지. 예, 와. 27,000원이야 지금. 싸네. 이것도 하셔도 되겠네. 근데 이거는 베이직이고 이거는 프로인데 차이가 뭘까? 한번 사면 평생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베이직 쓰다가 프로로 바꾸려면 만원만 더 내고 업그레이드 하면 되고. 자 여기 있네요. 곰캠은 광고가 없는 대신 20분 제한이야. 20분 제한. 무료 버전은 20분이야. 그러니까 나는 20분밖에 녹화를 안 해. 그럼 이거 쓰면 되고. 여기는 무제한이죠. 무제한이고 동영상 간편 편집이 30회만 할 수 있어. 얘는 무제한 뭐 이런 거 다 되고 고급 편집 10회 가능. 무제한이고 그렇죠? 무제한이고. 그러니까 베이직은 저렴한 만 원이 저렴한 건데 뭐 좀 한다 그러면 답답한 게 있나 보다. 그냥 만 원 더 내고 쓰시는 게 낫지. 예. 요런 거, 예, 요런 거. 곰믹스는 뭐냐면 영상 편집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합치면 얼마? 5만 5천 원에. 예, 이렇게. 이거는 곰캠 베이직 프로 플러스 곰플레어까지. 곰플레어. 곰플로 뭔지 아시잖아요. 영상 재생하는 거잖아요. 근데 광고 나오고 하니까 중간중간에 이거 쓰면 괜찮고 그럼 합의 7만원. 보시고 쓰시는 거지 뭐. 처음에는 다 무료로 쓰셔요. 무료. 비싼 거 내고 쓰지 마시고 무료로 쓰시다가 괜찮다라고 하면 그때 돈을 내고 쓰셔야지. 예. 그렇게 해서 아까 그 오캠이라는 거를 이용하면 오캠이라는 걸 이용해서 예 근데 이제 얘를 내려놓으면 무슨 명령을 걸어야 이게 작동이 될까? 녹화를 눌러야 되는데 옵션 녹화 무슨 버튼 누르는 게 없죠. 그렇죠. F9번 누르는 거 F10번 누르는 거 뭐 이런 건 없죠. 그게 없는데 왜냐면 제가 쓰는 프로그램 F9번 누른다 그럼 녹화가 되고 F11번 누른다 그럼 녹화가 되고 F12번 누르면 녹화가 멈추고 이런 기능이 있거든요. 그 여기는 이 화면이 항상 떠 있어야 되잖아. 그럼 불편하지 지저분하지. 예. 다 그래요 무료들은. 잠깐만 반디캠. 전 반디캠 써요. 네, 반디캠. 화면 녹화, 게임 녹화, 장치 녹화 다 돼요. 정품을 구매하시는데 두 대. 하나 사갖고 두 사람, 두 컴퓨터에다 꽂으면 66,000원. 하나는 44,000원인데 두 개를 사면 전 집에 있는 컴퓨터에 써야 되고 여기도 써야 되잖아요. 두 개다가 두 개가 필요하지. 그럼 여기서 사용할 때는 설치하고 집에 갈 때는 얘를 제거하고 그럼 한 대 사용권이 해제가 되니까 또 다른 강의실에 가서 또 이 프로그램 설치하면 거기서 작동되고 그러니까 두 대용 66,000원 주고 샀어요.
그렇게 되면 뭐 여기는 사용 설명서 다 뜨니까 사용 방법 다 있으니까 이걸 또 보셔야지. 다운로드 받아볼까요? 자, 다운로드 눌러서 지금 반디캠을 제가 설치하는 중인데 이 반디캠을 설치하고 나면 이건 정품은 아니, 정품 프로그램은 정품인데 사용권이 안 걸려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 구매 정보가 있지 않습니까? 이 구매 정보를 이용해서 제가 구매한 거를 여기다 등록을 하면 제가 이제 영구적으로 제가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되는 거죠. 뭐 이런 말 저런 말도 나오는데 예. 이 용어들이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럼 여기다가 제가 이제 등록하는 기능이 있거든. 정품 등록하기라고 있단 말이야. 그럼 정품 등록하기 여기다가 아까 제가 받았던 정품 번호가 있잖아요. 얘를 여기다 등록하고 하면 제가 여기 있는 기능을 다 사용할 수 있는 거지. 그 전까지는 기능이 제한되어 있단 말이야. 얘도 이렇게 돼 있어요. 화면을 어떻게 녹화할 거냐, 전체를 녹화할 거냐, 일부만 녹화할 거냐, 전체 녹화해 놓고, 그래 놓고 나서 이제 녹화 버튼 누르면, 잠깐만, 여기 소리가 또 들리나 봐야죠? 비디오, 오디오, 여기 가면 소리가 또 있어야 될거 아니야. 아까 소리가 안 들려갖고 불편한 적이 있었잖아요. 이제 그거 맞춰가지고, 여기는 F12번 누르면 녹화가 들어가. 여기 단축키가 있어요, 단축키. 바꿔도 되고. 예. 그래서 이제 녹화 버튼 명령을 걸면, 지금 이제 녹화가 되는 거죠? 녹화가 되고, 예. 그 다음에 중간에 멈추면, 녹화 끝나고. 그럼 녹화된 영상을 어디서 봐야 되느냐? 여기도 있어요. 다 그걸 보는 데가 있거든. 그래서 어디가 여는지 이렇게 열리면 여기 보인단 말이야? 그럼 실행해 보면 뭐 내용이 나와죠. 근데 소리가 아직 안 들어갔죠? 소리 설정하는 기능이 어디 있을 거란 말이야? 그거 설정해서 또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얘도 게임 녹화라는 게 있거든요. 게임 녹화. 뭐 이런 것도 있고, 요런 거. 게임 녹화. 근데 게임을 지금 실행을 안 했기 때문에 작동이 안 되는 거고. 그런 거. 그 다음에 요건 뭐죠? 마이크 소리 추가하기가 있어. 마이크 소리 추가하기. 마이크가 지금 여기 있잖아요. 그쵸? 이 마이크 소리를 이제 누르면, 소리가 들릴 테니까. 소리 들리잖아요. 그렇죠? 이 소리를 여기다가 이제 적용을 하면, 제가 녹화를 걸었을 때, 제 목소리도 들어갈 거란 말이야. 좀 전에 보셨어요? 이거 올라가는 거? 하나, 둘. 목소리 저장되고 있잖아요. 요거지? 보셨어요? 이거 올라가는 거? 하나. 목소리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그럼 볼륨 조절을 하면 되고. 너무 크게 들렸으니까. 이건 공부를 하셔야 돼. 그냥 내 입맛대로 뭐가 착 만들어지는 게 아니거든. 저는 마이크가 일반 마이크랑 달라요. 배터리가 들어가는 마이크고 증폭시키는 기능이 있어서 다른 마이크에 비해 소리가 잘 들어와요, 이거는요. 근데 핸드폰으로 녹화하는 건 아니니까, 이거는. 요런 것들도 여러분이 학습을 하셔야 되고, 오캠도 하셔야 되고, 할게 많아요, 솔직히. 쉬운 건 아니지. 이 책의 저자는 자기가 잘 알고 저도 잘 아니까는 이런 게 있어요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나머지는 여러분이 댁에 가서 연습을 하셔야 돼, 이게. 오늘 다 준비 못 하셨잖아. 한번 해보세요. 가져오신 분은, 이어셋 가져오신 분은 이어셋 연결해가지고 해보시라고. 그거 들어보시면 내 목소리 들릴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연습도 하셔야 되고. 예. 자. 지금 이 부분을 못했어요. 오늘 부분이 이제 이 부분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을 못했단 말이에요. 촬량은 이론적으로 말씀드리는 어려워요. 해봐야 되잖아. 근데 여러분 댁에서 촬량하실 수 있죠? 그럼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냥 정지된 상태에서 촬량해 보시고요. 공원 같은 데 가셔가지고 걸어가시면서 찍어보세요. 걸어가면서도 한번 찍어보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어떤 아이가 하나 있다고 가정하고 놀이터에 가면 미끄럼틀이도 있고 그네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 그네를 돌아가면서 찍어보시라고 이렇게 360도 돌면서 찍어보세요. 카메라가 내 몸에 딱 고정된 상태로 지나가면서 촬영하는 게 아니라 창밖을 보면서 촬영하는 게 아니라 어느 피사체 그네면 그네를 쭉 돌면서 찍어보시라고. 뛰어가면서 지금 흔들리니까 힘드니까 걸어가면서 찍어보시면.
얼마나 힘든 거를 느끼실 수 있어요. 그리고 아까 그 거치대에 계신 분들은, 갖고 계신 분들은 거치대를 놓고 여러분 댁에서 강아지가 있거나 고양이 있으면 그냥 고정시켜 놔보세요. 그러면 고양이가 지나가면서 찍힐 거 아닙니까? 강아지들이. 그런 것도 한번 찍어보시고. 그 다음에 주방에서 설거지하는 모습을, 그 물 흐르는 거를 찍는데, 그냥 물 틀어놓으면 아까우니까 설거지할 때 물을 틀어놓으실 거 아닙니까? 쫄쫄쫄쫄 콸콸콸콸. 그거를 한번 찍어보세요. 설거지하는 모습, 내 손만 나와도 되니까 그것도 한번 찍어보시고. 그러면 여러분 다 찍을 수 있어요. 이건 어렵지 않아. 스마트폰으로 찍을 수 있으니까. 예. 다음 시간 거를 한번 우리 보세요. 다음 시간에 뭐를 공부할 건지를 한번 보는데, 우리 교육 일정에 지금 다음 수업 시험 내용이 동영상 만들기예요. 그렇죠? 만들기. 편집하는 걸 할 거란 말이에요. 편집. 편집 프로그램 제가 드릴 테니까 그 편집 프로그램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여러분이 촬영한 게 있어야 가져와서 편집을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 걸 편집해야 재밌어. 남의 거 편집하면 재미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편집을 제가 문자로 넣어드릴게요. 촬영을 해갖고 오세요라고. 근데 그거를 US 메모리에 담아오셔라고. 스마트폰 채로 가져오면 편집을 못하니까 촬영해서 US 메모리에다 담아서 가져오세요. 그리고 US 메모리를 연결해서 편집 프로그램 설치해가지고 믹싱하는 걸 설명드릴 테니까. 그러면 제가 여기 있는 촬영하는 거를 같이 설명을 살짝 하면서 편집으로 들어갈 테니까. 그러면 되겠죠. 그렇죠? 네, 그렇게 진행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촬영하는 거는 못했고요. 화면 녹화하는 거하고 이제 기획하는 것만 말씀드리다 보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공부 많이 하셔야 돼요. 이 책을 좀 앞뒤로 좀 보시고, 유튜브에 여러분이 하시고자 하는 그런 분야가 있으면 많이들 보셔야 돼. 그래서 이 사람 어떻게 촬영했는지 편집했는지. 전혀 공부를 안 하면, 여기는요 1+2 배우는 데가 아니라 구구단을 배웠다는 전자의 곱셈 나눗셈을 배우는 데야. 근데 구구단을 모른다고 하면 어떻게 돼? 진도를 못 나가잖아요 지금요. 나름 레벨이 있는 과정이거든. 레벨이 있는 과정인데 공부를 많이 해오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아시겠죠? 예,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